삼척함 부두가를 교묘하게 삼척함 인근으로 왜곡한 국민기만 진실 은폐 국방부분의 비의 지시주체가 바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생각을 밝혀졌습니다. 이 이른바 그 피지 언론 대응 지침이 공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경두 장관과 박한기 합참 의장의 보고용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결제성 승인을 받는 건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경두 장관 개인을 이 기획적 은폐 축소의 몸통으로 보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정 장관은 이 기획의 해당이쯤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움직임, 그 배후를 찾아야 합니다. 게다가 해당 북한 동력선에 대한 경계 책임이 있는 23차단 해안초소근무병이 불연 투신 사망했습니다. 이 해당 병사가 오후에 근무를 섰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그리고 동력선 이 은폐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면죄고용 합동조사단은 으로 신뢰를 잃었고 군수뇌부가 직접 은폐 축소에 가담한 선거가 나왔습니다. 국정조사가 없이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없습니다. 이 정경두 장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애초부터 그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됐었습니다. 장관이기 전에 군인 자격부터 의심됩니다. 이 정경두 장관의 교체로 북한 동력선 사건이 덮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국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오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군 수뇌부를 넘어서 정권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청와대 안보실부터 조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모두 조사해서 조직적 은폐 축소 정황은 물론이고 수상한 탈북, 수상한 북송에 대해서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여당은 계속해서 지금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 안 된다. 이 여당의 태도, 국민의 민심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 반드시 그 출범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국정조사 뭉개기로 정권의 증거인멸 시간 벌어주지 말고 여당은 속히 국정조사를 수용하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그런 여당의 모습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오. 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총선용 추경 거수기 국회로 써먹고 버리겠다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0대 그룹 총수들과 일본 통상보복 조치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기업인들과 만나서 과연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조치가 이 신경 쓰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정치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기업인들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애로사항이 심각한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보여주기 모양으로 되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금 이 일본의 통상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한미관계 현실화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미정상 간의 호흡이 잘 되어 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해서 또는 이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려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설득을 부탁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반일 감정에 편승하려는 듯한 그런 무책임한 태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익을 내팽개치고 오직 정치 권력만 쫓아다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인식 차이에서 있습니다. 사법부 판결과 또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외교적 정치적 세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 또 외교부 정치 외교부 국회가 이 외교적 정치적 세법에 같이 논의의 틀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이 있는 대목입니다. 어제 서울 자사고 8곳이 지정 취소를 당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자사고 학살 광풍이 이제 서울에서도 현실화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과 통제로 올가매고 자유와 창의를 절멸시키고야 말겠다는 교육 독재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교육 양극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사고마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좋은 학군, 부자 동네 학교로의 쏠림만 더 가속화되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것이 우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지극히 반교육적, 비교육적 교육감들의 만행입니다. 최종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좌편향 교육감의 포로가 되어버린 교육부가 이 광풍을 멈춰줄 것이다. 그런 기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십시오.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자사고 지정 평가 상세 내용과 과정을 밝혀서 그 공정성과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해서는 어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